2023년 개묘년 개띠. 서른 세례 갑술생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굉장히 특출나.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다다.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, 그 아는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의시되지 마시래요. 그러면 오히려 그게 화가 돼서 싸울 일이 있고 그 사람들이랑 의절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절교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으시니까 그냥 아셔도 모르는 척, 아, 그랬구나.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싸울 일이 없겠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거 조심하시고. 면 되실 것 같고, 42살의 임술생. 준비가 돼 있어도 그 준비된 걸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길은 있겠으나 그 길에 들어서도 내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더디실 거야. 그래서 속으로 짜증이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답답하고 할 일이 있겠으나 그냥 그것도 과정 중에 과정이니까 올 한 해는 그냥 그 과정의 길을 잘 즐기세요. 예, 뭔가 이렇게 칭찬을 받고 뭔가 얻으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자존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다 놔버릴 일이 있대. 그러면 내가 오히려 3년 뒤면 더 좋아질 거를 갖다가 요번에 손을 놓게 되시면 내가 향후 10년이 힘들어지실 만큼의 안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, 54세의 경술생. 뜻하지 않게 재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. 뭐 누군가한테 돈을 용돈을 받거나 혹은 내가 뭔가 투자를 해놓은 게 있어서 좀 까먹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금전이 상승이 돼서 나한테 좋은 결과물이 있다든가, 혹은 복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긁었는데 정말 뭐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뜻하지 않게 소액이라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올해는 큰 근심 걱정을 가지지 않으시고 그냥 즐기시면서 움직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66세 무술생. 안 풀리는 일이라든가 뭔가 성사나 뭐 이런 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시는 분들, 혹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으셨던 돈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뭔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끝맺음이 없었던 일들을 겪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마무리가 되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 그냥 하고 있는 대로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그게 결과가 있을 거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78세 병술생. 좋은 일은 이제 사람들이 좋은 일을 좀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. 내가 올해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자꾸 베푸시래요. 그러면 이 좋은 일이 오히려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올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나만 가지고 이렇게 내 거야, 다 내 거야, 아니야, 내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래. 오히려 내 거여도 두세 개를 나눠주면 이게 다 네다섯 개로 다시 돌아올 일이 있으니까 베푸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